Retroflex. 소울 엣지라 불리는 전설의 검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터를 거치며 많은 피를 묻혀왔고 결국 악한 혼을 먹게 되어 자의식을 가진 사범이 되죠. 고대 한국의 영웅왕이라 불리던 알골은 소울 엣지의 힘을 이용해 난세를 평정했는데 그는 강한 정신력을 지녀 소울 엣지의 지배를 극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던 아들은 소울 엣지를 차지하려 했고 결국 사검의 정신이 지배당하죠. 알골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죽였고 소울 엣지도 실종됩니다. 비극이 끝난 후 일족들은 사검에 대항할 무기를 제작했는데 소울 엣지에 남겨진 파편으로 만든 영검 소울 칼리버입니다. 훗날 영검을 수호하는 일족들은 소울 칼리버를 아서왕에게 물려주었지만 아서왕이 죽자 영검마저 행방을 감추게 되었죠. 아서왕을 모시던 결사대 아발기가는 잃어버린 영검을 찾기 위해 비밀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6세기 말 사검 소울 엣지가 다시 나타나는데 대해적 세르반테스가 소울 엣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울 엣지는 소유자에 따라 모습을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쌍검으로 변화해 두 자루의 검이 되죠. 사검에 지배된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선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녔고 소울 엣지의 소문을 들은 전 세계 검투사들이 세르반테스를 노리게 되죠. 볼프 크로네 왕국의 여왕 힐데가르트 폰 크로네 영국 발렌타인 귀족 가문의 딸 아이비 과거 아버지인 발렌타인 배짝이 연금술에 빠져 어머니와 함께 사망하는데 아버지가 광기에 빠진 원인이 소울 엣지라는 것을 파악해 세르반테스를 죽이고 소울 엣지를 파괴하려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그녀의 친아버지였고 발렌타인 백작은 양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세르반테스는 아이비를 신다리기에 살려줍니다. 아테나의 여전사 소피티아는 대장장이의 시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소울 엣지를 파괴하라는 계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그녀의 여동생 카산드라는 언니를 돕기 위해 무작정 따라 나섭니다. 신성 로마 제국 출신 지크 프리트 기사단장인 아버지를 죽여 죄책감에 시달리던 중 소울 엣지에 이끌려 가고 있었죠. 그 시기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일 이후에 조선과 명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조선 수군제독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우국의 무기 소울 엣지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죠. 곧바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최고의 암행어사를 파견시키는데 그는 황성경 지리산 출신의 성미나 황성경의 스승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성한명을 통해 우연히 소울 엣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황성경이 떠났다는 말을 듣자 무작정 가출합니다. 성미나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황성경이 구해주지만 그로 인해 임무는 실패하게 되죠. 소울 엣지의 소문은 일본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무라이 미츠루기는 화승총 위력에 충격을 먹었고 화승총을 능가하는 소울 엣지의 소문을 듣고 일본을 떠나죠. 그리고 일본을 떠나기 전 추겐이라는 자를 죽였는데 과거 고아였던 세츠카를 양녀로 거둔 자였습니다. 슈겐의 사망 소식을 들은 세츠카는 미츠루기를 죽이기 위해 찾으러 다닙니다. 의적 만지당의 두목 요시미츠 권력자들에 의해 조직이 괴멸되었고 최강의 무기 소울 엣지를 찾아 조직을 재건하려 합니다. 요괴사냥꾼 타키 자신의 무기 열규환에 이변이 생겼고
소울 엣지와 연관이 있음을 느껴 일본을 떠나게 됩니다. 나폴리 왕국의 청년 볼도, 우루프가의 수령 벨치의 보물을 지키고 있었는데, 벨치가 죽은 뒤에도 의리를 지키기 위해 보물창고를 떠나지 않습니다. 소피티아는 세르반테스가 가진 소울 엣지 두 자루 중 한 자루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지만 사검의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죠. 위기의 순간 타키가 난입하였고 세르반테스를 무찌른 뒤 소피티아를 구출해 사라집니다. 하지만 소울 엣지의 반쪽이 아직 남아있었는데 남겨진 반쪽은 뒤틀린 정신의 소유자를 유혹하고 있었죠. 지크프리트가 소울 엣지의 마력에 이끌려 검을 쥐게 되었고 그렇게 소울 엣지의 숙주가 되어 나이트메어가 됩니다. 나이트메어는 전 세계에 이블 스펌을 퍼뜨려 재앙을 일으켰는데 이블 스펌이란 사념의 덩어리며 감염된 사람들은 광기를 일으켜 무차별적인 살육을 했죠. 나이트메어의 학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의 군대가 파견되어 나이트메어를 제거하려 했지만 모두 패배합니다. 아이비, 아스타로스, 리자드맨은 나이트메어의 추종자가 됩니다. 바람을 섬기는 일족 탐님은 이블 스펌을 막기 위해 나이트메어를 찾아 나섰고 명나라 황제의 친위대 차이샹화 황제의 명으로 소울 엣지를 찾아 나섭니다. 명나라의 무술명문 임승사에는 호법검, 말법경, 멸법권이라 불리는 3대 보물이 있었는데 샹네는 말법경, 킬릭은 멸법권의 전승자입니다. 호법검은 과거 샹네의 아버지가 훔쳐가 행방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임승사도 이블 스펌의 영향을 받아 문화생들이 광기를 일으켜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킬릭은 오염된 샹네을 죽이게 되었고 유일한 생존자가 되죠. 킬릭은 샹넨의 마법강 덕분에 이블스펌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엣지 마스터로 불리는 검성의 제자가 되어 혹독한 수련을 받게 되죠. 검성은 킬릭의 보물들 또한 이블스펌에 오염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이트메어를 찾아내 소울 엣지를 파괴하라고 조언하죠. 킬릭은 검성의 조언에 따라 서쪽 항구로 떠났고 그곳에서 류큐 왕국의 애정 마키시를 만납니다. 이때 아스타로스와 리자드맨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 킬릭의 말벽병이 복주해 아스타로스와 리자드맨을 쫓아냈지만 마키시의 선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마키시는 선원들의 복수를 위해 킬릭의 동료가 되었고 소울 엣지를 찾던 샹화를 만나 운명의 장난처럼 같은 일행이 되죠. 여러 목적을 가진 전사들과 싸워가는 킬릭 일행 그리고 아발 기관의 검사 기레의 공격을 받는데 그는 나이트메어의 거점이 오스트 라인부르크 폐성에 있다는 정보를 주고 사라집니다. 킬릭 일행은 곧바로 목적지로 향했고 나이트메어의 추종자들과 대전하게 되죠. 마키시는 자신의 선원들을 죽인 아스타로스와 대전하였고 그 틈을 타서 킬릭과 샹화가 폐성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때 정보를 줬던 그레가 나타나 나이트메어의 위치를 알려주고 사라지죠. 드디어 나이트메어를 만난 킬릭과 샹화. 말벗경이 이블스펌에 폭주하려 하지만 킬릭이 억제시킵니다. 나이트메어가 패배하자
소울 엣지의 사념들이 모여 실체화되는데 그 실체는 인페르노입니다. 그 순간 샹화의 검이 영검 소울칼리버로 변합니다. 뽀벅검이 영검 소울칼리버였습니다. 킬릭이 죽인 샹예는 샹화의 친언니였죠. 사범 소울 엣지가 파괴되자 비공간이 생겼고 킬릭과 샹화를 삼키려는 순간 영검 소울 칼리버가 둘을 지켜줍니다. 소울 칼리버는 사라졌지만 아직 소울 엣지의 잔해가 남아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블스펀 현상이 재발해 전쟁들이 발발하였고 임진왜란도 일어나게 되죠. 지크프리트는 인간으로 돌아왔지만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소울 칼리버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소울 엣지는 다시 부활하려 합니다.